네, 어려워요, 쉬워요. 설명을 들으니까 괜찮죠? 네. 네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만 더 해보죠. 즉자예요. 이 즉자는 일반적으로 법칙 칙자로 되기도 하고 곧 즉자로도 쓰여요. 대체로 보면은 뭐뭐 하면 이렇게 조건이 붙을 때 쓰이는 어조사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해석하기 전에. 범예. 범예. 유사, 즉. 유사, 즉. 이성 하나니. 이성 하나니. 하, 즉, 고. 하, 즉, 고. 기, 교지, 유칙이니. 기, 교지, 유칙이니. 여, 욕, 수업, 인된. 여, 욕, 수업, 인된. 즉. 즉. 취사, 이, 청진이라. 취사이 청진이라. 아, 즉. 아, 즉. 이어시. 이어시. 하니. 하니. 유. 유. 가모 얻은. 가모 얻은. 즉. 즉. 입고 이후니라. 입고 이후니라. 자, 해석을 할게요. 범예할 때 예는 예술이에요. 예술가로 크기까지는 혼자 하기는 어렵죠. 무릇 예술이라는 것은 유사즉 이성하라니 스승을 두게 되면 여긴 되게 있을 유자를 해석을 하는데 이럴 때는 두다. 스승님을 모시다 그런 뜻이에요. 스승을 두게 되면 곧 이성하라니 성공하기가 쉬우니, 흥취하기가 쉬우니. 하, 즉, 고. 여기는 하, 여기 무엇 하 자고, 어찌 하 자고, 왜 하 자예요. 왜 그러한가. 이렇게 해서 그래요. 기, 교지, 유칙이니, 그분이, 그죠? 그, 교지, 가르치는 데에 유칙, 법칙이 있으니, 법칙이 있잖아요. 여욕 수업인데 만약 여자야 만약에 수업 업을 받고자 할진된 즉 가르침을 받고자 할진된 우리 수업이라고 이렇게 쓰지요? 이렇게 쓰지요? 실제 옆에 제방변이 붙어있는 줄 숫자가 있고 반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을 받는다 즉 가르침을 받고자 할진된 즉 곧 그렇죠요. 취, 나아갈 취. 취사이 청진이라. 스승님 앞에 나아가서 청취, 가르침을 청할 진이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한다, 이거죠? 아직 이어 시하니, 나에게 있어서는 곧, 이어 시. 이 시자는 이것 시자예요. 이 시자예요. 어 시하면 이에 이것과는 달라서 유 가무 얻은 가는 좋을 가 아름다울 가 꾀는 꾀 모자예요. 좋은 꾀가 있거든 짝 요즘 말로 표현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 말이에요. 즉 곧바로 입고이니라. 들어갈 입자고 알려줄 곧자고 너이자 곧바로 들어가서 너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다시 해석을 해보면 법례 유사적 이성 하나니 무릇 예술이라는 것은 예술 세계는 이렇게 되겠죠. 스승을 두게 되면 성공하기가 쉬우니 하즙고 무슨 까닭인고. 기 교지 유칙이니 그 가르쳐 주시는 것이 법칙이 있으니 여욕 수업인든 만약에 업을 받고자 할든 할진든 즉 학업을 받고자 한다 가르침을 받고자 할진든 곧 취사의 청진이라 스승님 앞에 나가서 가르침을 청할지니라. 아직 이어시하니 나는 나에게 있어서는 내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과는 다르니 유카모든 좋은 꾀가 있거든 즉 입고 이후라. 한번 읽어보실까요? 범예, 범예, 유사즉 이성 하나니, 유사즉 이성 하나니, 하즉고, 하즉고, 기교지유칙이니, 기교지유칙이니, 여욕수업인든, 여욕수업인든, 즉, 즉, 취사이 청진이라, 취사이 청진이라, 아즉 아즉 이어시하니 이어시하니 유감오얻은 유감오얻은 즉입고이환이라 즉입고이환이라.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예유사즉 이성하나님 하즉고기교지유 칙이니 여욕수업인된 즉 취사이 청진이라 아즉 이어시하님 유카모든 즉 입고 이활이라.